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는 버킷트립 애청자 30살 서브람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진 멜버른과 한인들이 많은 시드니 말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호주의 숨은 여행지가 궁금해 의뢰를 주셨는데요. 다양하고 새로운 호주의 또 다른 여행 추천과 함께 리얼하고 액티비티한 여행 코스로 설계해 주세요. 야, 여유. 이것이 여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술이지. 말도 안 돼, 진짜. 바다 진짜 예쁘다. 나 이거 인정. 가장 짧은데 가장 강렬한 시. 지금 저 추억을 남겨줘. 특집입니다. 호주의 색다른 도시를 주제로 여행 설계를 해오신 우리 두 팀이신데 오늘은 이제 저희 팀이죠. 네. 네, 브리스번. 아,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공정한 평가를 해주실 판전당 100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아, 난 이대로 가야겠다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게 막 너무 비교될까 봐. 아~ 우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아, 근데 지난주에 그 산호 이렇게 촥 펼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맞아.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죠. 네, 너무 아름다웠죠. 사실 비용을 얘기했을 때 판정단 분들의 표정이 저는 안 좋았어요. 거의 예. 아, 근데 저도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아껴 쓴다고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그때 간 김에 해볼 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왕 간 김에 싹 하고 100만 원 쓰고 오는 거 괜찮아요. 스카이다이빙 해야 돼요. 맞아요. 보니까 해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호주 하면은 시드니, 뭐 멜번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네. 호주가 여러분 우리나라 땅의 77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개할 곳이 많겠습니까? 우리 저기 샘 씨는 안 가본 동네가 어디예요? 거의 다 안 갔다. 거의 다 안 갔다고요? 그러면 거의 2분의 3? 2분의 3요? 저 3분의 1만 가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셨는데 그러면 바다 바다. 3분의 2 아니에요? 맞아요. 3분의 2. 아, 3분의 2 안 가봤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샘 씨가 진짜 호주인으로서 호주 어떤 지역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그 애들레이드 근처 캥거루 섬이란 데 있어요. 우와. 그 야생 동물이 가득한 섬이거든요. 그리고 신기하다. 멜번에서 네. 그 Great Ocean Road이란 길이 있거든요. 해안도로가 있나? 해안도로 진짜 너무 아름다워. 왜냐면 브리스번 골드코스트가 그 바다 네. 해안가가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진짜요? 끊어지지가 77배라니까요, 땅이. 근데 그러니까 멜번에서 퍼스까지 가려면 기차 타도 3일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땅이 3일이요? 네. 얼마나 거리가 많겠어요. 이게 참 부럽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77배지만. 인구가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 에? 거봐, 우리보다 얼마나 적어요? 반이에요? 엄청 적죠. 아, 왜냐면 이 가운데 제일 안 사시니까 제일 많이? 큰 도시가 시드니인데 거기는 한 500만 명 살고 멜번에서 한 400만 명. 브리즈번은 한 200만 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심심해서 어떻게 해? 중국이 할 거 많아요. 봤잖아요. 되게 재밌게 살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여유롭게. 되게 재밌게 살아요. 네. 자연과 진짜 여유롭게 살아요. 부러워서 그러지. 네. 이제 브리즈번을 저희가 갑니다. 아니 소녀시대는 해외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호주에서도 했었어요? 네. 공연 그럼 시즈니? 갔었죠. 네. 근데 공연만 하고 오죠? 아니 그냥 갔다고 얘기 못 해요. 그렇죠? 네. 왜요? 그때 갔지만... 무박으로 가서 무박으로 가서 네, 저녁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 브리즈번 못 가본 거죠,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 갔어요. 네. 정말 브리즈번이 케언즈에 정말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케언즈가 1년에 200일이 날씨가 좋다고 하면 브리즈번은 1년에 300일. 거의 대부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날씨가 정말 좋으면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예.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정말 힐링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또 브리즈번 사람들은 또 되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존감 뭐라죠? 자존심. 프라이드. 야,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자, 브리즈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네 브리즈번은요 볼거리도 가득하고요 상업과 경제 중심지라고도 하고 지금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훨씬 보여드릴 것도 많고요 아마 눈이 굉장히 즐거우신 그런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거의 다 했거든요.
같은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니 같은 시계 가져와서 이거 저희 거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우리가 얼만큼 더 즐겼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그렇지. 저희의 얼굴이나 이런 거에서 다 나올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연도 그렇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호주인들도 되게 살고 싶어하는 도시래요 브리즈번이. 네,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하고 네. 기대가 되는데 팀명은 있나요? 네. 저희는 브리즈 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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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의 표정 봐. 아, 너무 좋다. 이겼어! 에너지 떨어져. 아, 지금 브리즈 버닝! 팀명에서 이겼어! 버닝! 자, 브리즈 버닝! 정원호 게임 오시죠. 영화의 한 장면 아니야? 어디를 가면 재밌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스타일에 맞을 만한 곳들은 약간 물이 있어야 되고 익사이팅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갔나 두 번 갔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일치기였어요? 거의 당일치기였어요. 오후에 도착해서 공연하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들 어디 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일만 하고 오니까 맞아, 맞아. 맞아. 땅을 밟아봐야지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땅도 못 밟아봤으니 호주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만으로 적나요? 원하시는 걸로 선희씨도 여행 많이 했잖아요. 여행이요? 네. 생각보다... 다 촬영 때문이에요? 네, 다 촬영 때문에 왔구나. 완전! 아, 이거 뭐야? 재밌겠다, 그러지나? 어, 재밌겠다. 오, 싫어. 진짜 싫어. 아, 로컬 푸드, 그쵸. 캥거루. 진짜 캥거루 누워있었나 봐요? 나라. 와, 놀서. 와. 여러분, 강추? 네, 저희 권상재 씨랑 정준호 씨. 야, 즐기는 거 왠지 먹어. 우리보다 더 잘 즐길 것 같아. 엄청 먹어. 겹치긴 겹친다. 그들도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브리즈번 맥주 공장 켠. 어? 어? 우리가 맥주를 끝내자. 맥주를 우리가 선점을 하자. 아니 여기에서 맥주 마시면 죽어라고. 맥주 건들지 마. 그리고 와인도 있대. 호주 와인도 그래. 유명하대. 호주 와인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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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핫클럽 있다. 이거는 말씀드리지 말고 그래 우리가 집에서 그러자. 밤에 몰래 그러자. 옷은 챙겨와라. 또 그 나라를 제대로 느끼려면 클럽을 가야 돼요. 이건 뭐 놀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나의 청춘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나의 청춘? 할 게 많네 이것저것. 그러네 이것저것 되게 많네. 허연 써니의 브리즈 버닝 버닝 투어. 어 좋아. 브리즈 버닝 투어. 브리즈 버닝 투어. 어 다 죽었지. 오겠습니다. 아 이제 또 공항 패션 보나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주로 떠납니다. 와. 10시간 가나? 그렇게 오래 가? 막히지 않으면 한 10시간이면 갈 거야. 아 그래? 아 트래픽 없으면 러시아 모양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어 건너자. 바다는 프리즈번까지 보내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경희에서 갔어요. 걸렸어요?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들어온 게 사우스뱅크 가서 바베큐 해먹는 거 기억나지? 거기랑 코알라 보호구요. 놀이기 같은 거 알아요. 나 완전 좋아. 우리 액티비티 하는 거 꼭 해봐야 돼. 다 가봐야 돼. 우리가 시간 계획을 좀 알고 잘 잡아야 돼. 아, 피쉬앤칩스. 그래. 아, 피쉬앤칩스. 저기, 피쉬, 저기 피쉬야. 와. 너무 꿀잠 자서 호주에 도착한 줄 알았어. 왜 자죠? 그냥 어차피 홍콩으로 갔다가 브리즈번으로 이렇게 간 거네요. 네. 예, 불길이 활발하고. 호주 도착. 도착. 도착했어요. Burning, burning. 우리 어디 한번 호주 경기 맞아봐. 야, 너 쭉 가봐. 가을 날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해져서 그런가 봐. 여기 일교차가 심하다 그랬었어. 쟤 뭐하니? 원래 공항 내리면 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예. 아,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아, 어색했어요? 네. 합성해주세요. 여러분, 브리즈번. 팬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 봐요. 봐요. 전망대 가고 싶어? 여자 둘이 가서 전망대 뭐해? 막 열쇠고를 걸고 오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어? 와, 이거. 스릴 만점 다리 오르기. 이게 끈 메달고. 여기 끈 메달 안 내, 진짜? 스카이 클라이밍? 스릴을 느끼는 건가 보다. 가보고 싶긴 하다.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아, 전망대. 조금 루즈하죠? 전망대. 아, 전망대는 글쎄요. 남산이 최고죠? 예. 아, 아저씨. 남산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왕돈가스 하나 먹어주고. 아, 진짜. 요즘에 더 높은 거. 예뻐전이다, 예뻐전. 이건 진짜 한 번 좀 해주세요. 스릴이 말도 못해요. 바로 봐요. 자, 드디어 호주로 왔으면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가야지. 그쵸. 호주에 대한 빅픽처를. 우와. 여기가 골드코스트에 어떤 시내, 시외, 뭐 어떤 모든 풍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다 보여? 다. 저 위에 올라가잖아? 다 볼 수 있다. 저 위에 끝까지 다 올라가는 거야? 진짜 높네. 여기가 몇 층이지? 몇 층까지 돼? 럭키 넘버 7. 77층. 77층? 근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거의 약 80층? 그 위로 또 올라가야 돼. 77층에서 또 올라가니까 더 높네요. 럭키 넘버 7. 77층? 장비가 생각보다 무거워. 응, 무거워. 우리가 증명할 건 그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가서 볼 만한 뷰인지. 그치. 엘리베이터 온 거예요? 몇 층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라고 해. 아, 긴장된다. 82초. 와. 와. 저기. 77층을 9초 만에 올라가. 9초가 아니구나. 다 왔어. 와, 신기하다. 아, 진짜 빠르다. 병원에 안 빨라요. 아, 진짜 빠르다. 와, 이거. 여기는 안 무섭죠? 이렇게 갈 때는 무서워요. 이제 시작입니다. 와, 오, 저기 툭 빠지면 어떡해. 재밌을 것 같아. 뭐야, 사다리가. 야, 거의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 수준인데? 되게 급경사다. 아, 저 급경. 오 마이 갓. 너무 급경사예요. 무서워. 우와. 저게. 여러분이 전망대 같은 데 가셔서 보실 때는 유리창 너머의 광경을 보시잖아요. 저기는 유리창이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벌써 무서워. 맨몸으로? 너무 높은데? 오 마이 갓. 왜 근데 이 옷을, 왜 이 안전장치를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무서워. 우와, 이쁘다. 골드코스트인데 정말 골드코스트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이뻐서 겁이 없어. 오, 뭐 하는 거야? 오,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단벌이. 이거 보여줄 때. 무서워. 안전 난간을 다. 근데 저 정도 높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네.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지 알 것 같네. 그치. 여러분 함께 봐요. 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근데 정말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 와. 이런 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뻥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치? 오, 저 바다 색깔 봐. 정말 이뻤어요. 정말. 올라가시지 않더라도 전망대까지만 가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360도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완전! 너무 많이 잠깐. 완전! 너무 많이 잠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얼굴이? 너무 많이 잠깐. 아, 효연은 조금 겁먹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라, 나! 낼수 없다! 놓고 싶은데. 너무 와, 짱이다. 여러분, 누나, 너무 재밌어. 와, 진짜 짱이다.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즐기고 있단다. 빅픽처를 보기 위해서, 호주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를 첫 번째. 처음부터 너무 짜릿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야, 이런 뷰를 어디서 또 볼 수 있어? 그쵸, 어디서 볼, 어디서. 이거는 책으로 봐도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야. 우리 간땡이 참 큰 거 같아. 지금 간땡이 찾아보니까 무슨 도심 속 안에 해변도 있다고 하는데. 아, 인공해변? 여기가 더 예쁘다. 이거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누드비치 이런 거 아니죠? 누드비치네. 호주에 누드비치 많지 않아요? 많아요. 다 옷 입고 있잖아. 아, 여기 있네. 보고 싶은 대로 봐. 아니, 궁금, 사람 다 궁금하시지 않아요? 무성경이 아니라 어쩔 수 없네. 근데 우리가 책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훨씬 좋아. 훨씬 이뻐, 훨씬 좋아. 여기는 또 해변이야, 해변. 우와. 인공적으로 만든 해변. 여기 이제 도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재밌다, 그치? 너무 좋다. 저기 위에 옆에 높은 건물 회사는 참 좋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려다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도심 속인데 해변이 있는 거. 힐링. 아니,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풀리겠어. 여기가 더 중요한 건 이용료가 무료래. 아, 저것도 무료래, 다. 호주는 다 무료인가 봐, 저런 게. 여기에 최고는 도심 속 안에 정말 저렇게 인공해변이 있는 게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뛰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누구예요? 한국에서는. 그 아기들 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워터파크 따로 갈 필요 없이 여기가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곳이네. 그러네, 그러네. 근데 깨끗하게 잘 해놨다. 여기 어딘가 이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 외국은 바베큐야. 그런 공원 같은 데에서 뭔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캠핑하는 거 좋다. 아, 맞지, 아, 역시 맞죠. 아, 외국 가면 꼭 가봐야 돼. 맞지. 고기. 지금은 소고기. 소야 정말 싸요. 네. 그러니까. 와우. 저쪽이 가든 텃밭인가 보다. 그럼 바베큐 시설은 불 사용료도 있어요? 불, 아니요. 그것도 무료예요? 상추 뜯으러 가자. 텃밭, 텃밭. 상추 뜯으러 가다니요. 여기 심지어 텃밭이 있어요. 근데 저 텃밭이 그냥 누구든 가서 먹으면 돼요? 뜯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아, 대박이네. 네. 대박이다. 자연. 아니, 저 과일도 뜯어먹으면 돼요? 네. 바질도 있고, 토마토, 커피도 있어요.
이게 다 무료라고요? 네. 커피 있다고요? 커피도 커피. 있어. 대박이다. 와. 아, 저거 다 나라에서. 와서 이제. 바베큐 먹으라고. 뭐야? 아, 복숭아 남은 거 아직 복숭아, 아, 이게 복숭아 남은가 보다. 크랜베리도 있대, 크랜베리. 근데 아직 안 열렸네. 토마토 있대, 토마토. 어, 바질. 얘네는 뗄 수 있겠다, 바질. 바질. 바질 좀 먹을까? 이게 뽑으면 안 된다, 있지? 어, 이파리만 맨 위에 있는 애들만. 요 정도면 되나? 요 정도면 돼. 바질 많이 안 필요해. 와! 향 내는 데만 쓰면 되니까. 얘네도 뭐라고 써있지? 향 맡아봐. 향 좋지. 향 좋지.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식용 가능한 거죠? 먹어봐. 맛있어, 써니야. 진짜로? 멍추지 마. 아니야, 하자 먹어봐. 건강한 맛이야. 나한테 왜 그래? 안 익었나? 건강한 맛이 맛이 없단 얘긴데. 아니, 근데 진짜 믿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끔 공기가 너무 좋고, 물이 아, 너무 좋으니까. 신기하다. 코코얌 이래. 이거 쌈싸 먹을까? 내가 근데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는 거 같은데? 아, 저쪽 또 있다, 저쪽에. 아, 많다. 야, 진짜 많은데? 다음 사람을 위해 우리는 눈요기. 눈요기. 그 우리는 바지라고 잘 익은 초록색 토마토. 식당 아저씨 같은데? 저런 바베큐 존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저 호주 그냥 동네 공원에 더 있어요. 네. 제 옛날 살았던 집에서 바로 옆 공원에 있었는데. 뭐부터 먹을까요? 자, 일단 먹고 싶은 거 먼저 까세요. 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거 좋았던 거야. 레어요? 저도 좋아해요. 옷선이 있어 보이는데, 잘해 보이는데? 들떠가지고. 여기 11년 의식이 대단한 게 너무 깨끗해요. 자기가 먹은 것은 다 치우고 가고. 네. 오! 예술이야. 아, 근데 저 맛 알 것 같아. 저 맛은 알 것 같아. 소고기는 많이 알죠. 그쵸, 혼나죠.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네요, 우리. 그러네. 잠깐 동안 휴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잠깐 쉬었다 먹어야 돼요. 잘한다. 티본 올라갑니다. 티본. 와. 티본. 티본. 되게 티본이에요? 네. 진짜 뜨겁다. 아니, 나 뜨거운 거 알아요? 촛불, 촛불. 최고죠. 굉장히 싼 가격으로. 야. 솔직히 요리는 잘 못하는데 고기는 잘 좋아해서. 원래 써니 숙소에서 잘 요리 안 하잖아. 어? 원래 써니가 한 요리를 한 번 먹으면 안 된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걸 한 번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또 해달라고 할까 봐 안 한대요. 여우가 따로 없네? 자, 먹어봐. 어떤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굽는다, 너. 맛있지? 됐다, 이거 가자. 가자. Let's go. 가자, 고고. 불창 흐르고 모카라떼 가득 담아 작은 테라스에 앉아 귀를 기울이며 저희가 저렇게 고기랑 쌈이랑 옥수수랑 이렇게 다 해서 네. 총 거의 3만 원이 안 들었을 거예요. 금방 완성되기 귀엽기. 야, 고기만 딱 사니까 좋다. 그러니까. 다 되어 있고. 채소도 우리 잘 사왔다. 먹자.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너 고기 진짜 잘 구웠다.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웠어?
이게 굽는 것도 중요한데 구운 다음에 그렇게 바로 자르지 않고 식혀주는 거. 몇 분 정도 식혀주는 게 육즙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좋아.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깨달은 거야. 먹어보자. 심심하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 카우가 좀 잘 뛰어놀았네, 그지?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고기는 진짜 잘 구웠어. 진짜 맛있어. 간해. 맛있겠다. 브리즈버닝이 아주 모든 것이 다 좋네. 그래. 아주 아주 좋은 궤도를 따라서 가고 있어, 지금. 뿌듯해, 뿌듯해. 우리의 여행 계획이 너무 뿌듯해. 뿌듯해. 얘는, 얘 이름 뭐라 했지? 아이비스는 고기 좋아하나 봐. 냄새를 아나 봐. 그죠? 그렇다. 너도 뭘 갖고 와. 그래야지 우리가 주지. 달라고 말하면 어떡해.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와? 어. 약간 칠면조 닮았는데? 아, 근데 저렇게 먹고 그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네, 저녁에. 주말에는 꽉 차서 앉을 수 없대. 맛있다. 거의 이 정도면 특불인데, 그지 않아? 그치. 어디 식당 눌러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강추, 강추. 저렇게 먹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겠네요. 여러분, 강추? 강추.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강추. 진짜 여유있다. 좋아요. 자연이 너무 이쁘니까. 코알라나 이런 캥거루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호주 왈라비. 되게 귀여운 거 있어. 동글동글한데 약간 막. 다 만나보자. 그리고 저희는 동물원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희는 보호구역을 갔어요. 예, 여기는 어디냐면 아, 딱 나와 있다. 우리를 마중 나와 있어. Don't find koala. 호주 koala.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덜트니까요. 어덜트 요금을 내면 되고요. 0세부터 2세까지는 프리라 그러니까 표현아 돌아가 그때로. 오동통. 나 이렇게 동물원 오던가 식물원 이렇게 오는 거 너무 좋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새가. 타조 같은. 아, 타조 아니고. 에뮤. 에뮤. 아, 에뮤 되게 크다. 에뮤야. 에뮤야, 구기자다. 에뮤야. 에뮤야. 아니, 재밌네. 소녀시대 개그 치고는 조금. 야, 야, 여기 앵무새들도 들어와서 먹고 있어. 귀여워. 한 마리가 아니었어. 근데 애기들 참새? 얘네들을 앵무새. 같이 먹네, 앵무새랑. 그러게. 사이가 나쁘지 않네. 애미야, 계속 그렇게 먹어라. 아, 애기들. 애미야. 저기, 써니야, 너가 말하는 게. 왈라비가 저쪽에 저 사람이 데리고 있는 애인 것 같은데. 아, 왈라비? 아니, 저거가 캥거루 같은 아이. 조그만해. 네. 귀엽지. 안녕? 바가지처럼 앉아있어. 안녕, 일광이. 이거 먹고 싶어? 누나. 밀당 아니? 시크하다. 근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너 많이 먹었나 보구나. 저렇게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먹이도 줄 수 있고 되게 좋아요. 나는 먹이를 갖고 있지. 먹이를 갖고 너 해치지 않아. 어딨게? 짠! 짠! 도도하네. 아이고 좋아. 어우 쭉쭉쭉. 어우 좋아. 신기하다. 되게 닮았어, 캥거루랑. 그때 먹어. 하루 종일 먹었을 걸요? 동물들도 여유가 있다니까요. 막 여유가 먹는 있어. 거에 현혹되지 않고 그냥. 그 호주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여유스러워요. 연락을 여기도 올려놓을게. 이거 왜 안 먹는 거야, 내가 주는데. 배가 안 고픈 거 봐. 야, 내가 네 손주에 올려줬다, 됐냐? 얘는 약간... 그래, 아니야. 공기 뒤집기처럼. 뭐 알아서 여기다 줬다? 졸리구나, 너.
저렇게 만져도 너무 순하게 가만히 있어요. 부질부질하다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 승부로도 다 수식 중이야. 얘들아 안녕. 어머 진짜 강아지가 계속 개들 쳐져 있어. 다 널브러져 있네요. 어. 저 말씀 좀 여쭈러 왔는데요. 딱 그늘에 누워 있네. 호주가 너무네. 인생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 야 아니야 써져 있나 봐. 써져 있나. 아 저분은 왜 저러고 주무셔? 할아버지. 우아하신 거 아니야? 할아버지. 이래. 약간 아버지 같아. 제가 뭐 들은 얘기라서 인터넷에서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캥거루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뒷다리에 힘이 풀려서 앞다리에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어깨 근육이 아, 커진대요. 그러네 얘봐. 근데 꼬리보다 다리가 얇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너 젊었을 때 좀 헬스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분이랑 셀카 찍어주면 안 돼요? 나 사진 한 번만 찍어줘.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드려. 할아버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떠신다. 아 캥거루는 맨날 우리가 이런 SNS에 싸우는 것밖에 안 받아들이는데 순해요. 와라비 순해. 와라비 순해. 캥거루도 정말 순해요. 근데 아마 그 야생에서 만나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캥거루 이상해.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기다. 얘 진짜 너무 웃긴다 얘네. 웃긴다 얘네. 야, 얘는 진짜 지상 낙원인가 봐, 여기가, 애들한테. 우리 캥거루랑 왈라비랑 코알라가 야행성 동물이래요. 그래서 낮에 쳐져 있는 거구나. 낮에 자는 거. 코알라 이런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와, 여기 안에 많네. 이런 도마뱀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 코알라! 근데 얘네 꼭 인형 같아요, 쟤네 봐봐. 너무 귀여워. 나무 잡고 자네. 아, 쟤네 봐. 너네 사귀는 사이인가 보다. 쟤는 연인인가 봐, 그지? 아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되면 진훈 씨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코알라상인가요? 코알라. 아 조류상인데 코알라 처음 들었어요. 저기 있어. 어떻게 저렇게 안고 잘까? 이거 우리 안무 동작 같지 않아? 이제 긁는 거 봐, 진짜. 안무 동작 같지 않아? 아 맞아, 우리 안무. 우리 딱 이거 안무 이거 있어. 안무 이거잖아. 얘네 노래 주명. 얘 먼저로 보여주자.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은데 내 정년이 집을 누울 모여서 내 정년이 집을 누울 모여서 자, 얘가 민망하네. 쟤네 지금 자고 있는데. 애기다, 애기. 아우, 귀여워. 애긴가? 뛴 거 봤어? 뛰었어? 자기가 놀랐어, 움직이고. 야, 너 그러다가 여기 머리 딱 앉아. 머리 밟아. 친구한테 딱 혼나는 거 아니야? 아, 밥 먹는구나. 여기까지 안 갈 거다, 바보들아. 이러고 있어. 발톱이 딱 잘 고정할 수 있나 봐. 코알라는 만질 순 없게 돼 있나 보구나. 코알라 어차피 다 자고 있으니까, 맨날. 완전 귀엽다. 엄청 귀엽다. 얘들아, 잘 먹고 잘 자.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어? 또 있어, 여기도. 우와. 만져볼 수 있다고요? 이거 사진 찍을 수 있는 경험도 있어요. 어, 엄청 커! 와, 아, 애기구나, 애기야. 애기야. 너무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따뜻하고. 아, 제가 하는 짓이 먹고 자는 것밖에 없으니까. Thank you. Oh my god. I just want to be with you. 오, 진짜 인형 같아. 와, 되게 안정감 있게 안겨. 땡큐 베리마쉬. 안전해. 코알라는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자는데 딱 이때 깨 있을 시간이었나 봐. 아, 20시간을 자? 네. 네. 4시간 깨 있는 거야, 딸러. 너무 무거워. 그거 봐, 무겁다 그럴 줄 알았어. 7시간 좀 어떻게 했나? 인지. 야, 이게 무겁다. 우쭈쭈.
되게 편안하게 앵겨있는. 눈이 너무 예뻐. 애기 같아. 네. 근데 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대면. 그렇죠. 따뜻해요, 따뜻해요. 약간 이렇게 애기 안듯이 안아보고 싶다. 잠깐이긴 한데 그 사이에 되게 뭔가 많은 느낌이 있어. 나 또. 땡큐 베리 베리 마치. 너무 귀엽다, 귀여워. 코알라 안아보니까 진짜 느낌이 좋다. 그치? 네, 되게 뭔가 안정감이 있다, 세네가. 뭔가 단단하다 할까? 그리고 나한테, 나를 이렇게 꼭 안잖아. 여기를 이렇게 갈고리를 해가지고 꼭 안기고. 사진 너무 예뻐. 네, 저 기념사진도 남겼어요. 감정을 교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다. 여기 코알라. 여기 잊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어. 되게 새로운 경험이야. 맞아. 그냥 동물원 가서 구경, 그냥 동물 친구들 인사하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맞아. 먹이 주고 교감하는 게 훨씬 잊지 못해. 되게 좋아요. 그래, 동물원 가면 재밌어요. 그죠? 특히 가족이 가면 재밌어요. 피쉬앤칩스를 먹어봤죠? 먹어봤죠. 아, 땡큐. 저희는 진정한 피쉬앤칩스를 먹고 왔습니다. 자, 골라서 튀겨줘. 아,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네가 원래 좋아할 법한 거를. 뭘까? 피쉬앤칩. 아, 좋아. 비어. 예.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해주네. 근데 써니 해산물. 아, 원래 써니 형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아. 칩과 비어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좋다. 충분히 난 즐길 수 있어. 우와, 해산물 완전 많은데? 좋아. 정육식당 있잖아. 그런 느낌이고, 맞아. 노량진에는 제일 좋아. 골라 잡아. 기본적으로 피쉬앤칩스를 먹어야 되겠지. 튀나 앤 살몬. 살몬? 앤. Grilled, battered, or fried? Fish chips는 약간 동네 음식이라 떡볶이식 같은 거. 치킨칩처럼 동네마다 있는데 원래 금요일마다 먹거든요. 지금은 해산물을 못 먹어도 나중에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입맛이 변했으면 좋겠다. 먹어봐. 내가 이 바람문지부터 잘라볼게. 우와, 바삭하다. 아, 속이 하얗다. 그치? 흰살 생선이었네. 흰살 생선이네. 완전 봐도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 아, 맛있겠다. 흰살 생선. 나는 진짜 대구살 피쉬앤칩스도 거의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별로 몇 안 되는 피쉬앤칩스 중에 하나야, 이게.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먹어봐. 아니, 뭐 무조건 맛있지, 뭐. 부드러워. 왜?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람문지라는 생선 자체를 처음 들어봤잖아, 나는. 나도. 근데 뭔가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조금 달라. 아, 맛있겠다. 명절 때 엄마가 생선 전 해주시잖아. 동태전?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맛 같기도 하고, 동태랑. 동태전? 먹어봐. 되게 생소하지 않아. 되게 대중적인 맛이야. 진짜 부드럽다. 씹히는 건 튀김인데 이 생선살이 입에서 그냥 흐물어져. 부드러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맥주가 저절로 막 넘어가지. 바람문지 좀 비쌀 것 같은데 저기서 만났어. 맛있다. 잘 왔네. 맛있어. 우리 쭈나도 배 갈라보자. 쭈나? 쭈냐. 쭈나 배는 빨간 배. 쭈나 갑니다. 오, 야, 얘는 왜 이렇게 단단해? 지금까지랑 달라. 얘가 고기 같아. 우와. 아, 우와, 야, 익힘 봐봐. 완전 스테이크 같아. 익힘 어떻게 이렇게 익혀?
거의 선수인데? 아, 프로인데? 사실 대박. 저게 잠추어. 맥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잠시만. 최고예요. 네, 뭐예요? 이거요? 미디움 참치. 미디움 아, 참치. 오, 안에 여러분, 참치. 쌤이 호주 사람인데 이거 처음 봤대. 이거 최고. 아니, 참치로 먹는 걸 처음 봤어요. 네, 참치로 피쉬앤칩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익혀? 거의 선수인데? 프로인데? 대박. 맛있겠다. 이거 써는 거는 스테이크 써는 것 같다. 그러게. 이거 진짜 고기 같아. 너무나 살아있음이 느껴져. 참치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걸 튀겨서.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이것 때문에 여기 다시 올 것 같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진짜 비린걸 못 먹는 사람인데. 되게 부드럽잖아. 정말 맛있어. 통조림은 좀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뻑뻑하지 않아. 그치? 부드럽지? 이거 빨리 설명해봐. 써니가 원래 밥이랑 참치만 있으면 밥 잘 먹거든요. 이거 우리 그 비싼 참치 통조림 먹어봤잖아. 거의 그 정도 아니야? 그거에 완전 업그레이드 돼서 하이엔드 버전. 통조림 참치처럼 그 감칠맛이 나는데 뭔가 스테이크 같으면서도 그래도 또 바깥에 이렇게 튀김옷이 바삭바삭해서 원래 맥주는 거 아니야? 통으로 튀겨보니까 너무 맛있다. 사실 저 크기 보세요. 저거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완전 강추. 생선 못 먹는다는 얘기는 못 하시겠어요. 방송 네. 나가고 나서. 네, 너무 잘 먹었네요. 네. 맛있어요. 실제로. 이야. 오. 아, 우리 준우 씨 지금 입맛 따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입술이 말라서요. 이거는 연어. 다 맛보자. 연어로 된 피쉬앤칩스는 처음 먹어봐. 아,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아, 네? 네? 아, 연어, 피쉬앤칩스 연어로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우리 다 해먹어. 연어나 참치 처음 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연어도 진짜 부드러워. 근데 나 연어까지는 도전 못하겠어, 솔직히. 근데 이거 진짜 놀랐어, 나. 원래 연어가 약간 익히면은 약간 가끔 뻑뻑할 때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거의 흐물어져. 연어는 근데 살짝 비리잖아. 안 비려? 조금 먹어봐. 자, 조금. 도전! 연어는 레몬에. 레몬을 저렇게 뿌렸는데 비릴 수가 없죠. 비릴 수가 없죠. 어때? 안 비려. 안 비려. 우리 써니가 안 비리면 진짜 안 비린 거예요. 그죠? 워낙 예민한 거니까. 신선도의 차이였구나. 신선도랑 잘하네, 이 집이. 그동안 내가 안 신선한 피쉬앤칩스를 먹었었나 봐. 성공. 써니 잘 먹네. 진짜 신기해. 나 내가 이렇게 해산물 막 먹을 줄 몰랐어. 소연이의 Burning Day 첫 스타트로 완전 익사이팅한 거 할 거야. 나 진짜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여긴 뭐구요? 자전거 타듯이 그냥 뛰는구나. 진짜 무서워졌다. 진짜 무서워. 재밌겠다. 저는 이때까지 벤타 트립 진행하면서 이 호주 편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이 진짜 아니, 5분 차로 가네요. 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저런 거 진짜 저런 아니 그거 나 처음 봤대요. 나 저거 처음 봤어요. 뭐 나 저거 처음이에요. 막상 보니까 낯설어요 많이? 다시 가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하게 되네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데서 아, 그렇게 아 저는 아니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살기 좋은지 몰랐어요. 저기요 호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넘버 5 안 꼽혀요. 우리 고향은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예요. 와. 멜버른 7년 연속 1위. 멜버른. 와. 야 근데 저는 사실 시드니만 가봤거든요. 아직도 못 있는 게 저 호주는 바닷가에서 먹는 해산물과
와인과 빵은 그러니까 영원히 먹는 게 뭐가 있어? 질리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앞에 노을이 있고 하늘이 네. 있고 아니 저도 호주 가서 그 피쉬앤칩스 이렇게 종이 박스에 이렇게 딱 넣어서 그래, 주잖아요. 피쉬앤칩스 꼭 시키잖아요. 그런 건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기랑 많이 달라요? 제가 아는 피쉬앤칩스는 네. 그냥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다져서 네. 튀긴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기 갔었을 때 생선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통째로 튀겨서 그쵸. 그렇게 네. 주는 거에 한번 놀랐고 정말 항상 가면은 거의 감자튀김만 먹는 써니가 먹었다고 하는 거는 아~ 거의 이제 아마 생선을 안 드셨던 분들은 여기 가서 다 생선의 깊은 맛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먹었잖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참치 피쉬앤칩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참치, 튀나. 아, 저는 맛있어. 반반. 아, 반반. 아, 회 반. 아, 회 반, 튀긴 거 반. 튀긴 반. 아,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근데 거기 튀김옷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맞아. 진짜 저기서 안 취해도 네.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분들은. 안 취해요, 이분은. 근데 진짜 분들은. 안 취해요, 이분은. 네. 진짜 안 취해요, 진짜. 아, 맞다. 근데 호주 가서 분위기에 취하고, 아, 자연경관에 취하고, 그리고 뭔가 약간 천국 와 있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았었어요. 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까 저기 쌤이 네. 호주 분들은 금요일 날 피쉬앤칩스를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 형 아무것도 몰라 호주에 대해서. 금요일까? 금요일 날 한국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왜 호주에 대해서 호주 안 해요 이제. 조금만 시간 드릴게요.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주급을 받잖아요, 호주는. 주급. 근데 목요일 날인가 받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날은 팔이라고 파티를 한다고. 뭐야? 안 돼. 아~ 뭐야?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거의 그 부활절 때 그거 무조건 그 피쉬앤칩스 굉장히 많이 먹어요. 부활절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굳이 자기가 아는 게 있어. 금요일 날 먹냐 이거지. 거기도 일단 월요일은 문 안 열어요. 월요일은 문 안 열어요. 월요일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잘 쉴게요.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직접 가만히시던지. 네.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자, 어떻게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브리스 버닝 투어 설계대로 나는 여행을 간담한다. 지금 투표해 주세요. 맞습니다 점수. 아. 예. 어? 아, 이거 딱 이거 볼 수 있지? 아, 해주세요. 네. 많이 나왔을 것 같죠? 어? 아, 저희 얼굴 보여줘야죠. 아, 왜? 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나 보다. 아, 정말 저희 예상보다 많. 저는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간 정말. 더 높게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로. 진짜 이걸... 아, 이렇게 아니, 높을 줄 몰랐네. 궁금하다. 왜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후반전도 있어요. 아니, 후반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후반전은 효연이의 브리즈번입니다. 네, 저의 버닝데이인데 액티비티를 그 도심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왔어요. 아, 모두. 네. 좋습니다. 야, 그럼 돈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근데 네. 자신 있어요, 가격으로. 아, 네. 좋아요. 예. 자, 후반전. 푸시! 효연세이. 놀이기구 너무 좋아. 최고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나 너무 지금 눈에 별이 반짝반짝이야. 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클래식카 대잔치. 짱이다. 클래식카. 아, 진짜 귀엽다. 클래식카 너무 귀엽다. 비싼 거 알지? 비싸기도 비싸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엄청 돈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삐까번쩍해? 어, 약간 코스튬 해가지고 오는 거야? 아, 형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튬 아니에요? 저, 제가 갔었어야 됐네요, 예, 저기. 예. 이거 내 스타일. 이거 한 대 뽑아주세요. 옛날에는 완전 내 스타일. 외국에 드라이브 스루가 없고 차 이렇게 파킹하고 주문하고 오면 맞아. 창문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방송 해줬었잖아. 맞아. 우와. 와우. 우와. 진짜 길어. 거의 리무진처럼 긴. 진짜 실제로 운영 운행이 가능한 차들이에요. 사고 싶어서. 이거 끌고 해변을 달리고 싶어. 이건 거의 길이가 리무진. 우리 첫 번째 스타트로 익사이팅한 거 써니야. 이거야? 원래 스카이다이빙이었거든? 뭐라고? 진짜 안 무서워. 진짜야? 이걸 해봐야지 한눈에 브리즈번을 다 볼 수 있지. 어쩐지 매니저 보험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All right, ladies, we see you fill out some paperwork.
효연이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처음이요? 꿈으로, 네,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근데 겁이 없잖아요. 겁 없죠. 그래서 효연이는 또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원래 이것도 날씨 엄청 따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브리즈번 자체가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겠네요. 어지간하면,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날씨가 도움을 주셨어요. 시작이 스카이다이빙에 있던 무한도 기대해요. 기대해도 좋아. 마지막으로. 던지듯이 그냥. 아, 맞아요. 제가 정말 너무 처음 봐서 너무 놀랐어요. 네, 진짜. 간다고. 고개 좀 치고 빨라. 뭔가 빨리 가. 뭐야? 나 적지 마. 지금 그냥 폭이에요, 그냥. 역시 경험자의 여유로. 야, 이거 바다로 보기가 더 예쁘네. 것도 안 돼, 것도 안 돼. 근데 진짜 저 때가 제일 떨리지. 완전. 큰 도시를 한꺼번에 다. 어? 바다에 내려요? 네. 뭐? 저 지금. 저희 해변에. 기가 막히게. 사진에 섰어, 그냥. 사진에 다 다리를 쭉. 와. 타자, 나 타자. 우와, 아, 괜찮다. 약간 미스 코리아 보네. 와! 끝났어. How was that? What?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하늘에서 약간 새가 된 느낌이었고. 와! 최고! 최고지? 최고지? 모르겠어요. 두 번 세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재밌지? 짱이지? 진짜 짱이지? 시블링도 아니지? 너무 좋아서. 진짜 최고다. 호주 와서 꼭 해야 될 거 축하해요. 스카이다이빙. 강추! 진짜 강추! 바다와 너무 좋지? 너무 좋아. 호주를 다 느낄 것 같아, 그치? 진짜 재밌다. 최고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그동안 멤버들 때문에 10년 동안 모두 스트레스 다 뻥뚫려. 웨인이, let's go! Go! 근데 바다 위에 있어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뻤어요, 정말. 여러분은 케언스에서 뛰시겠습니까? 브리즈번에서 뛰시겠습니까? 브리즈번이지. 이건 브리즈번이지. 그럼. 어디로 가나요? 여기는 골드코스트 쪽에 있는 우리 동산 가야 돼. 오늘은 버닝의 끝을 보는 거지, 오늘. 네, 여기서 아마 그 끝을 볼 수 있을 거야. 짱껌. 놀이공 완전 좋아! 따뜻하다. 일단 겨울에 가면 따뜻하다는 게 참 큰 장점이네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계절이 반대니까요. 여긴가 봐. 아, 뭔가 도로시가 있을 것 같아. 도로시 있을 것 같아. 싫어한다. 신나. 아이스크림 집이야. 너무 이쁘다. 핑크색. 엄청 예쁘다. 그냥 신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옛날 마을에 온 것 같았어. 그러네요. 혼자 영화 보면서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부산이에요. 부산이는 저 노래 알 거 아니에요? 네. 언니 잘한다. 아, 귀여워. 오, 뮤지컬 보는 것 같아. 네, 진짜 공연도 저렇게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유 좋다. 여기서부터 뭔가 컨셉이 시작되는데? 저기가 저렇게 동화 같은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놀이기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좀 살벌한. 난 다행인데. 네. 그치, 저지 아니, 써니만 주면 됐어. 난 신나니까. 야, 너 지금 여기 이거 장난 아닌가 봐요? 예! 간판이 왜 저래? 너무 살벌한 톱니 같지? 이거 왜 있어, 무섭게. 어지러운 톱니를. 저거 정말, 강추입니다. 무섭다. 제가 하나도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네. 스릴이. 직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시작할 것 같아. 우리 스타일에 맞을 만한 곳들은 약간 익사이팅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놀이기구 잘 타면 돼. 나는 어디야? 맨 앞에 앉아?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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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은 저런 놀이공원을 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자분들이 잘 안 무서워요. 생각보다 무서웠어. 저렇게 누워서 올라가요. 수직 올라가요. 우와, 이게 뭐야? 저렇게 올라가는지 몰랐어. 저 상태로 가요. 우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네. 뒤로 가. 뒤로. 뒤로.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와, 진짜 빨리
스릴이 정말 재밌겠다. 최고였어요. 아, 서연이 머리밖에 안 보이네요. 백발만년 전. 와, 겨울 왕국인데요, 겨울 왕국. 힘을 잡고 싶어요. 너무 웃기다. 아, 왔다 갔다 바이킹처럼. 아니, 할머니분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명발이 명발이. 비녀가 풀린 할머니가. 아, 저 머리가 너무 웃겨. 저렇게 멈춰 있어요? 네, 저렇게 멈췄다가.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끝난 거예요? 네. 아, 우리 소희 씨 들었잖아요. 이게 무섭잖아. 축하했어, 축하했어. 원몰 타임! 원몰 타임! 그게 가능해? 예! 아니, 소희 때문에 한 번도 못 탔어요. 효연이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훨씬 무서웠어요. 아~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네. 바이킹 업그레이드로 꽈배기 바이킹. 만만한 자기들 큰거 같아. 저건 못하는 사람이 타야 뭐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그냥 보기는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스카이다이빙보다 이거는 그 이거네. 잠실에 있는 놀이기구보다 아, 더 위로 훨씬 더 올라가요. 여기, 여기 엄청 높던데요? 이거네, 이거 재밌어. 이거 약간, 뜨거워요. 영어는 위에 있고, 맞아요. 사람만 내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우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엄청 높던데요? 네, 정말. 이거네, 이거 재밌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큰 차이가 없죠. 진짜 예쁘다. 우와.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우와.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어떡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안녕. 와,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어떡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 네가 선택한 볼링게임이야. 아, 너무 기분이 너무.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이거 너무 기운이 너무 안 좋다. 와, 대박. 이거 말해? 위에서 거의 한 20초, 30초 정도를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간. 어떡해, 내 심장. 뚝 떨어지나? 뚝 떨어지나? 오, 저긴 뭐야? 와, 여기서 다 보여. 진짜 이쁘다. 강아지 소리도 들려.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떡해.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떡해. 이게 되네요. 근데 우리 보통 5초 안에 내려가는데. 아니에요. 한 20초 이상을 그 위에서. 네. 꼭 뜨거워. 6, 6. 아, 왜 바로 떨어지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손을 놓아, 손을 놓아.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무 무섭다. 하나, 저게 너무 무섭다, 둘, 차라리. 야, 심장 있겠다, 있겠어. 진짜 무서워. 아, 할 줄 안다. 다리 쭉 풀면. 세상에 무서운 게 있어요? 와, 진짜 재밌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섭지?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탄 거 맞아요? 아,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안녕, 다신 보지 말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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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타고 싶어서? 또 탄다고 올라갔어. 진짜 존경스럽다. 아, 얘 존경스럽다.
한국에 있는 자이로드롭보다 훨씬 200배 무서웠어요. 써니가 나보다 간이 큰 것 같아. 오늘 효연의 버닝데이인데 곧 내가 토할 지경이야. 근데 뿌듯하네. 계획을 잘 짜서. 아니 효연 씨도 거 없는 편이잖아요. 정말 네. 없는 편이에요. 근데 원래 아예 못하는데 멤버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타다 보니까 이게 즐기게 된 거예요. 원래 못해서. 먹어봐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로컬은 꼭 먹어봐야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가요. 여기서 길 건너려면 이걸 눌러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 외국 가서 못 모르고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계속 빨간불이더라고요. 아, 눌러야 누르는 거 몰랐어요. 네. 우리 지금 횡단보도 컷 찍을 거니까 예쁘게 걸어야지, 알지? 옆으로 걸어야 된다. 하나, 둘, 셋. 저희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무대 거짓말이에요. 되게 출출해도 안 출출해? 출출해. 이제 뭐 먹어야지. 진작에 달라붙겠어. 배고파. 너무 배고프고. 하도 신나게 놀아가지고. 어. 호주 가서 정말 3kg 쪄왔어. 너무 많이 먹었어. 갈 때 얼굴이랑 올 때 얼굴이 달라가지고. 매일매일 하루가 달라. 그럼 이 타이밍에 배를 채워야 돼. 우리가 내가 근데. 말이 씨가 됐어. 나는 여기 호주의 로컬푸드가 난 그건지 몰랐지. 아 진짜로? 어. 뭔데? 캥거루 고기랑 악어 고기래. 오 마이.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고파서. 배고파. 시작해볼까? 님 먼저. 내가 로컬푸드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 비위 되게 약한 거 알지? 아 진짜? 뭐 먼저 먹어볼까? 악어고기라 그랬지? 오늘 약간... 저희가 먹은 악어랑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요리 방법이 이건 약간 요리가 되어 나온 거 같은데 네, 저기는 그냥 꼬치구이가 아니라 이렇게 조리를 해서 뭐 같아? 그냥 고기 돼지고기? 진짜? 응 물이나 하나도 안 나 잡내가 맛있어요. 돼지고기 진짜 맛있어. 생긴 건 약간 새우? 해산물 왔지? 응. 약간 지금 제육 같지 않아요, 제육? 근데 되게 새콤달콤하게 조리 많이 맛있게 잘 해주셨다. 이것도 먹어봐. 표현이 자꾸 자기는 안 먹고. 크다. 은근히 질기네, 썰 때는. 이게 안 있는데. 근데 써니가 고기랑 밑에 비트랑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그 핀 줄 알고. 아, 비트랑. 근데도 너무 열심히. 소고기? 소고기 같아? 응. 이거 소피 맞지? 아니야, 소피 아니야. 비트에서 나온 거야. 아, 비트에서 나온 거야? 아, 놀라지 마. 아, 놀랬어. 비트에서 나온 거야. 전혀 아니야. 야, 맛있는데? 잡내가 없다. 이건 그냥 약간 와인 소스를 첨가한 스테이크. 고기야, 고기. 아, 맛있다. 고기 저도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표정봐. 버섯 먹었지라고. 뭐야. 버섯 먹었어요? 캥거루 고기 먹는 척 하면서 버섯 먹고. 버섯 먹었지라고. 감독님이 지금 당황하셨어. 내가 너무 빨리 먹어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못 찍었어. 공중에다가 뭐 하는 소린가? 악어 고기 들어갑니다. 아, 잘못 말했어. 오늘 진짜 누가 와도 버섯이구만. 약하지 않아. 누린가 없어. 나 알잖아. 나 비린내 나는 거 못 먹는 거. 그래, 하면 도전. 아, 굳이 비린가 아, 얘기하면 뭐. 자식됐어. 아니 로컬 푸드는 우리 효연 씨가 먹고 싶어 했잖아요. 아, 근데 전날 캥거루랑 논 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 캥거루를 먼저 봐서.
아까 먹고 보니까 맛이 소고기 맛있다. 정말 소고기 같은데? 응, 소고기 같아. 이것도 먹어봐, 그냥. 약간 태국 음식 같아요, 나는 악어가 더 맛있다.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그러다가 악어가 더 맛있네. 내 입맛이다, 악어가. 악어가 훨씬 부드럽나 봐요. 오돌뼈 같다 해야 되나? 뭔가 식감이. 식감이 되게 독특해요. 못 먹겠다더니. 괜찮지? 무슨 닮을까? 저는 그냥 하늘 보는 거 좋아해요. 이번에 가평 놀러 가서도 진짜 별이 뭔가 내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다면 넌 여기를 봐야 돼. 아, 여기 또 엄청 감동적인 곳이야. 아, 별이 보인다잖아. 아, 별 보면 끝인데. 호주 특징 하나가 이 별 보는 맛이 진짜 달라요. 아, 정말 좋았어요. 자기야, 별하나? 표현을 마지막, 버닝데이 마지막 우리 코스는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야경을 보면서 Look at the sky. 우리 별 보러 왔다. 별? 이렇게 야경이 이쁜데? 여기 야경도 보고 하늘을 보면은 여기 별이 정말 떨어질 것 같이 우와! 정말 많지. 우리 별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해. 와. 야. 진짜 저게 진짜. 네. 이게 아시지만 카메라는 잘 안 담기잖아요. 별 사진이. 우리 별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해. 스카이 포인트에서는 전경이 너무 예뻤는데 그치. 여기 마운틴 쿠사에서는 야경이 너무 예쁘다. 밑에 야경을 봐도 반짝반짝거리고 하늘을 봐도 별들이 반짝반짝거려. 아주 최고예. 여기 내 생각에 데이트 장소로 1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조명 받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아래 보잖아? 다 쌍쌍이다. 다 쌍쌍이래, 쌍쌍이. 뭐야, 걔네 시대? 다 쌍쌍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쏘리. 아이, 뭐, 네, 다 진짜 커플이야. 다 커플이었어요. 데이트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라는 거죠. 진짜 해보고 싶다. 네. 쏟아지는 것 같아, 막. 근데 저걸 정말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너무 이쁘고. 와. 와. 야경도 예쁘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고요하고도 거친 밤 공기. 밤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 있어? 우리 노래. 아니, 진짜 이쁘다. 너무 예뻐, 야경이. 저기 있는 거 저거 뭐야? 빨간 거? 달 아니지? 달 맞잖아. 달 맞잖아. 점점 떠오르네. 저걸 봐야 돼. 와, 너무 아니, 달이 저렇게 바로 앞에 있어? 오 마이 갓. 어머, 오늘 저렇게 지금 빨갛게 저렇게 올라와요. 아침에 가면 몇 시? 7시? 아, 늦지 않게 가요. 석배. 진짜 신기하지? 대박이다. 뭐 여기 호주 진짜 다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치, 아까는 뚜껑 밤밖에 없었거든. 너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여. 다리 차오르고 있어. 너무 뭔가 마음이 이상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별 보러 와서 너무 좋다. 어디가 제일 좋았어? 나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 좋았던 것 같아. 다 색다르다.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다. 가족들도 모시고 오고 싶고 막 멤버들 다 추천해주고 싶고. 호주의 제일 매력적인 하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간 모든 곳이 다 정말 최고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경도 너무 잘 보이지, 지금 야경도 너무 잘 보이지. 날씨가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 보여. 그러네. 다들 뭔가 급하지 않아? 일이 없는 건가? 이 시간들이 다 꿈만 같다. 브리즈본 짠 거 같아. 사람이 빠졌어. 하다고 소문난 이 스트릿. 맛있는 냄새. 너 둥그라가. 맛있어. 둥그랑 많지. 나 왜 터질 것 같아. 어떡해. 부러 걸렸어. 나 여기 살면 여기 매주 올 것 같아. 야. 야, 근데 와, 같은 호주인데 또 다르고 스카이다이빙. 네. 스카이다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랜딩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네. 완전 같은 호주지만 완전 달라 보였어요. 네. 근데 네. 진짜 어땠어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써니 형은 처음 탄 거잖아. 그렇죠. 저는 어땠어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경험인 그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은 정말 저렇게 이쁜 곳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브리즈번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아~ 가격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저희가 5만 원 정도 저렴. 여기 27만 원, 여기 26만 원.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추가 비용 없이 그 직접 사진 찍어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시고. 아, 그거 다 포함 가격이 네. 22만 원인가요? 그래서 인증서와 함께 USB에 딱 주시는 가격까지가 22만 예. 원 정도. 아, 아까 그 별 보는 것도 너무 예뻤어요. 아, 그래.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가 마운틴 쿠사. 쿠사. 이렇게 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정말 약간 이렇게 누워서 보면 네. 뭔가 막 쏟아질 것 같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빼곡하게 네. 막. 네. 박혀 있구나 막 하늘에 진짜. 거기 가시면은 그 레스토랑이랑 카페도 있어요. 있는데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안 그랬는데. 옆에서 도시락을 싸오셔서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와인도 먹고. 너무 아니요. 아니, 그 술은... 호주에서 그런 데에서 술 먹으면 벌금 좀 크겠네요. 왜요? 아니, 호주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에서 공원에서 뭐 바다에서 술 네. 먹으면 한 아마 150불에서 200불 그래서 그 미국처럼. 근데 네. 또 저기도 저희가 누웠던 그 잔디밭. 누워서 네. 하늘을 보다가 또 이렇게 앉아서 야경, 도심의 야경을 보다가 하시면 또 정말 느낌이 좋으실 것 같고요. 밤에는 살짝 기운이 떨어지니까 담요를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재밌고 좋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브리즈버닝 투어의 경비입니다. 네. 자, 과연 궁금하다. 브리즈버닝 투어가 2박 3일 동안 쓴 비용은 다 했거든요. 저희도 스카이다이빙도. 써니 씨 뭐... 자신 있어. 내가 자 1인당 총 64만 9천 원 썼습니다. 아... 뭐야 반값이야? 반값이구만. 아, 거의 반값이야. 저희 100만 원이고 저희는 65만 원. 저희는 바다도 들어가고 바다를 헬기도 타고 그런 걸 했기 네. 때문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헤어지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곳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 그걸 보러 가는 모아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좋습니다. 최종 한 마디 자, 써니 효연 양의 최종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네. 호주 브리즈번을 가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아~ 자, 나는 네? 브리즈번이 투어대로 네. 이 브리즈번 간다, 만다! 간다. 투표해 주세요! 보고 싶다. 근데 보니까 근데 지금 본 게 그냥 한 주만 그런 거예요. 다른 주마다 그러니까 다 분위기 다 달라요. 일단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예? 히든전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자, 맞아. 액티비를 모두 즐기고 오는 우리 호케호케 호 투어의 호주 케언즈 여행기냐. 자, 도심 속에 즐기는 휴양과 낭만, 놀거리까지 불태운 브리즈버닝의 투어의 브리즈번 여행기냐. 판정단에 뭐 없네 우리는. 선택은 선택은. 자진데. 되게 떨린다 이게. 이거 뭐야? 되게 뭐라고? 모든 액티비티를 다 본 호케호케 오냐? 자, 저렴하게 갔다 온 브리즈버닝이냐? 백 몇십만 원이냐? 육십 몇만 원이냐? 어, 아무 돈 같아. 아, 뭐야? 안돼.
고정? 세다. 와! 79표였어요. 이겼다 했잖아. 예. 아, 이겼어요. 떨어졌고 브리스번은 74표에서 4표가 올랐습니다. 아~ 이게 가격 때문에 그러네. 근데 약간 비슷비슷한데 사실 경비가 너무 싸게 나왔어요. 그럼요. 예. 아니, 네,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제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 때문이라고요. 괜찮아요. 다음 주가 있으니까 네네. 뒤집기 가능합니다. 예. 자,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네. 네. 다음 주 토요일 밤 놓치지 마시고 뒤집어지는지 계속 가는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리! 아, 깨끗하고 잘 흔들린다, 이거. 진짜 공룡이 어마어마해. 와, 사수 그럼, 진짜 많이 했어.